여기. 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ちょっとお使いいただけないので、そちらだけご了承お願いいたします。 これかわいい、 おしゃれだ。 これとかわいい。 あ、すごい高。 17,900원. 高い。 호텔에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일찍 체크인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열쇠. 아, 그리고 이 방 번호 적혀있는 것도 귀여워요. 들어볼게요. 어. 불 켜는 곳부터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에요. 밑에 빗자루. 아, 귀여워. 그럼 방에 들어가 볼게요. 그 열쇠가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의 에이스 호텔은 그 뭐라 해야 되지? 빈티지한 느낌으로 그 쇠? 철로 되어 있는 열쇠였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그냥 카드 열쇠네요. 오, 이번에 제일 저렴한 방으로 예약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넓어요. 오, 어, 예쁘다. 전부터 계속 숙박하고 싶었던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아, 갑자기 코로나 이런 사태도 오고 해서 숙박을 못했었는데 교토에 오픈을 해가지고 운이 좋게 숙박을 하게 됐네요. 일본에서 처음 봤다. 저스트 워터 물이 있네요. 이런 턴테이블이나 아 LP판도 있네. 아 파는 거구나. 마음대로 틀면 안 되구나. 아, 파는 거 아닌가? 가격이 적혀있는데 아 써도 되는 건가 봐요. 파는 게 아니네. 그리고 와 예쁘다. 욕실 가볼게요. 오 욕실 이 부분이 되게 넓네요.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 화장실이고 이쪽은 욕조. 오 욕조가 깔끔하네요. 이거는 어메니티 쉐어하는 거예요. 공용으로 쓰는 통에 들어있어요. 전부터 숙박하고 싶었던 호텔이라서 이것저것 좀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이 조명이랑 커튼 이거는 일본 브랜드 미나페르호넨이라는 텍스타일 썼대요. 귀여워요. 커튼도.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그림들은 유노키상이라는 할아버지 아티스트가 다 일일이 그렸대요. 전 방, 전 객실에 있다고 하네요. 다른 방에는 교토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는 약간 교토 그림은 아니고 바다랑 옆에는 뭔지 모르겠네. 빨간 색깔은 뭔지 모르는데 저런 그림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98살이래요. 근데 98살인데 아직 현역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방에는 아 그리고 침대 위에 원래 에이스 호텔은 펜들턴 브랜드 그 브랑켓이 블랭킷? 담요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냥 하얀 스택 시트만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에는 그 이사무 노구치라는 조명이 있는데 여기는 제일 저렴한 방이라서 그 조명은 없네요. 그리고 이 어메니티도 우카라는 일본 뷰티 브랜드랑 콜라보해가지고 만든 거래요.
그거예요. 와. 와, 또 왜. 아, 근데 그거, 오크 아이들을. 안녕하세요. 지금은 9시, 아침 9시쯤이고요. 조식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보니까 약간 조식도 다른 호텔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 중이에요. 이거는 유자 레몬 도넛이고요. 이건 남편이 주문한 카페라떼고, 저는 디카페인 드립커피가 있어가지고 드립커피로 주문했어요.
아웃이. 원래 교토에 1박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거워 일이 생겨가지고 이 호텔에서 1박 더 하기로 했어요. 오늘 숙박할 방이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지 엄청 깨끗해요. 제가 좋아하는 옷가게가 교토에만 있어가지고 교토에 온 김에 옷 구경 좀 하려고요. 사실 어제도 왔었는데 어제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왔어요. 濃いでしょ。うなぎ。
원래 아침밥을 밖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호텔 조식에 여러 가지 음식이 많아가지고 그냥 호텔에서 먹으려고요. 이것저것 담아왔어요. 어제선 티셔츠 입었어요. 저는 이제 짐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